예, 제가 방금 전에 영상을 일주일만 아주 쉽게 연습하시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정말 쉬운 코드톤 애드립 강의를 올려드렸는데, 거기 예제로 나훈아의 사랑으로 했잖아요. 근데 나훈아의 사랑이 슬로우 락인데, 제가 그 코드톤은 4개를 치니까 이게 짝수가 돼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치 슬로우 락 노랜데 4분의 4 박자처럼 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근데 그게 아니죠. 예, 댓글, 예, 처음 댓글 다신 분의 그 궁금하신 것이, 잘 리듬을 잘 이해 못 하시는 다른 초보자분들도 헷갈릴까봐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다시 올려드리는 건데, 이렇게 펼친 화음으로, 피아노는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예를 들어드리면, 슬로우 락이 맞죠? 그거는. 제가 예제는 슬로우 락으로 많이 하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슬로우 락이 맞는데, 그렇다고 이게 4분의 4 박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도미솔 이게 한 박자. 근데 이 세상 에가 한 박자잖아요. 그러니까 한 박자 한 박자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도는 두 박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슬로우 락으로 지금 친 거예요. 네 개를 쳤지만 이 세상 C 도미솔도 하나밖에 D 마이너 레파라도 D 마이너 7 둘도 없는 G 솔시레파 G7 내 여인아 도미솔도 두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레파라도 싫지 않은 내 사랑아. 이렇게 해서 슬로우 락처럼 친 거지 네 개를 쳤다고 해서 4박자처럼 느끼시면 안 되세요. 네. 물론 잘뭐 아무렇지도 않게 잘 받아들인 분도 있겠지만, 혹시나 완전 초보분들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영상 올리자마자 첫 댓글이 들어와서 이걸 제가 답으로 올려드리니까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윤기쌤이었습니다.